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런데 미국은 뜨겁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빠르게 경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홍보하시죠. 렛츠 기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끈 게 누군가? 바로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러한 낙관론이 반영되었다고 하고 그 반면 전기차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그리고 이 와중에 페드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예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매파적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전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JP모건이 4.5%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떨어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제이미 다이먼 CEO의 사퇴 예고 플러스 자사주 매입 중단 소식이 겹쳤다고 합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은 항상 이러한 은퇴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앞으로 한 5년은 더 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5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곧 은퇴를 할 것이라는 걸 뉘앙스를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다만 뒤 소식보다는 자사주 매입 중단 소식도 주가 하락에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은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높은 상태다 보니 자사주 매입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뭐 4%나 하락할 일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보다 더 영향력이 큰 거는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워렌 버핏도 나이가 꽉 차서 은퇴를 하시건 아니면 타계를 하실 날이 분명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때가 되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돼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나 다시 달려갈래. 자, 코인이 하루 만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랑 확실히 연동이 되어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디지털 금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하고 물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승인 확률이 크지 않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장에서 근데 이거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 이거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어제 코인 시장이 매우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왼쪽에 보다시피 9,700만원 어느덧 다시 1억을 코앞에 두고 있고 이더리움도 10%가 넘는 급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다음입니다. 시프트업 드디어 옵니다. 아마 공모주 투자자분들은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시프트업이 드디어 코스피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상 시총은 무려 3.5조로 대여급인 주식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예전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으로도 큰 성공을 했고 이번에 스텔라 블레이드로 2연속 성공을 하며 기대감이 많이 커진 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달 말쯤에 우리에게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과 그 다음에 좋은 평가와 함께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 공모주가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공모주가 재밌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반기 2950 갑니다. 아니 길이 무슨 뭐 벌써 하반기를 걱정하냐 라고 하고 봤는데 어느덧 6월이 되어가고 있죠. 올해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아쉬움은 크지 않은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 길이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올 초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주식 투자에서는요. 그리고 4월 5월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뭐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겠죠. 다시 6월 7월에는 만족할 만한 주식 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기름들께도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SK증권은 하반기에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는 2700에서 2950으로 참고로 지금이 2720이죠. 길이 그러면 하반기는 지금이란 저점이라는 거네. 맞습니다. SK증권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2700에서 3000이 사이에서 논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미국 9월 금리 인하 소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및 신흥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고, 과거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일 때 코스피는 PBR 1.07배가 가능했는데, 그거를 수치로 놓으면 2950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코스피 이제 하반기에는 2800, 2900이 정도에서 놓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려면 또 삼성전자가 기승전 삼성전자겠죠. 요 친구의 힘이 필수일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분명 오르기는 할 텐데. 자, 개인적으로 지금이랑 하반기랑 비교하면 분명 오를 만한 섹터 몇 개를 꼽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 길이 뽑고 너 6개월 동안 군대를 갈 거야. 맞아. 매우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네가 주식을 딱볼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사놓을 걸 골라라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뜨거운 기업에는 손이 잘안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 뜨거운 전선 아니면 뭐 전력 설비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더 올라가겠지만 하지만 6개월 뒤에도 올라가 있을지는 그거는 미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골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 기리스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2차전지 엔터 게임 네카오 바이오 이 주식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겠죠. 금리 하락 시기에는 성장주가 오르는 건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엔터주 요 친구도 분명 오르긴 할 텐데요. 하지만 단기간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이브의 노이즈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JYP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다시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1년 내내 하락한 엔터주, 이제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요 친구들이 뭐 K-POP 위상이 아예 떨어졌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거 플러스, 그리고 곧 BTS도 돌아온다는 걸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저 기리시 6개월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올 겨울쯤 크리스마스 전후 때 과연 엔터주의 가격은 얼마일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령 운전 이야기를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급발진을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고는 많이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뉴스가 그쪽만 좀 조명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참고해 봐도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최근 5년간 13%에서 1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절대적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반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제가 진짜 거동이 불편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면은 오히려 차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다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하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반응속도 테스트, 그 다음에 주행 관련 테스트, 그런 것들을 해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운전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테스트가 좀 미흡했다. 그렇다면 밤에는 운전하지 말고 낮에만 운전한다거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걸 말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시끌시끌해질 것 같긴 한데 좋은 정책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 20년은 너무 긴가?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에이다스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래도 잘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도 결국은 이러한 정책 없이도 운전, 아니, 운전을 안 해도 그냥 가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시장 커진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로봇 시장은 약 51조 규모로 커지고요. 출하 로봇도 140만 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1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시장 규모는 6배, 출하량은 4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며 아니 그래 골드만삭스가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1년 만에 왜 그렇게 바꿨대? 하고 봤더니 최근 AI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로봇 제작 원가가 빠르게 감소하는 등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조금 더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5년에서 10년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자동차 전시장이 아닌 로봇 전시장에 가서 이 로봇을 살지 저 로봇을 살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그 로봇들은 뭘 하는가? 일단은 가사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요리하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야, 진짜 미래에서, 아니 영화에서만 보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놔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바디 뷰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뷰티 시장이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솔직히 뭐 바디 관리를 해봤자 바디 로션 하나만 발라도 야, 너 정말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디에도 신경을 쓰는 제품들이 로션 말고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는가?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미백부터 시작해 리프팅, 항노화 등 기능성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마사지기, 기능성 샤워기 필터 등 이러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총 13조인데요. 이중 헤어와 바디 분야는 2조 원으로 상당히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 정도로 이제는 조금 포화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바디 뷰티는 11%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죠. 그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관련주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도 고물가. 미국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맥도날드는 원래 하나로 진짜 원래도 비쌌죠. 1만 원 정도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맥도날드마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FC, 피자, 스타벅스 등 1분기 매장 평균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애플도 1분기 판매량이 10%나 감소했다고 하죠. 아니 길이,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뭐 먹냐? 우리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월마트 등 그런 곳에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진짜로 이제 패스트푸드 사 먹을 돈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뭐 요리를 하든 아니면 뭐 도시락을 싸든 그런 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사람들이 또안 줄이는 소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여행. 여행만큼은 자신에 대한 투자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미국인들에게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름 여행 소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 이러한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제주도의 여행객들이 적어 가게들이 텅텅 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제주도 폐업률은 20%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진짜 제주도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기도 했고, 또한 엔저로 인해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연예인이 뭐 운영하는 카페도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유명 해변 카페, 당연히 장사가 잘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가게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말 신기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 키우는 숟가락.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 소금을 적게 넣은 저염식을 먹어도 일반 식처럼 짠맛을 느끼게 하는 숟가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 인체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전류를 활용해서 짠맛을 증폭시킨다고 하는데요. 짠맛의 근원인 나트륨 이온을 강화해서 짠맛이 1.5배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숟가락으로 먹으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밍밍하냐라고 하지만 그 숟가락으로 먹으면은 아유 짜다 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이 숟가락 일단은 아직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17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든지 제로에 가까운 게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도 그냥 알코올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로 알코올을 마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 것도 제로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나트륨도 제로를 찾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제로 치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제로 치킨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K푸드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식품이 베트남 MG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현지 2030 공략에 성공하며 베트남 수출도 늘고 있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나 봤더니 초코파이가 파이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 그리고 포카칩, 스윙칩 이런 것들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구미 맛있죠, 맛있죠. 맛있는 젤리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구미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롯데리아가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 1위, 대박이죠. 국민 버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떡볶이 브랜드 두끼도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K푸드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 보니까 식품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과 투자에 힘을 싣는 중이며, 최근 들어 이제 음식료 관련주가 매우 뜨겁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한번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도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음식료 관련주 얘기를 해봐야겠죠. 음식료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짧게 불타오르고 끝나는 그런 유행이 아니라 성장주가 실제로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엔 좀 부담되지만, 그런데 CJ제일제당 아니면은 농심, 이 친구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NH투자증권은 각각 목표가를 43만원, 56만원을 제시했고, 참고로 이 목표가는 지금 주가보다 20%씩 더 높은 그러한 주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제당과 농심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지금 K푸드의 트렌드를 보면 라면과 만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라면에서 유명한 거는 당연히 농심, 그 다음에 만두 하면은 CJ 제일제당 아니겠습니까? 또한 실제로 매출 성장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사는 게좀 늦었다. 그렇다면 제일제당과 농심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2026년 처음으로 슈퍼카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첫 슈퍼카로 기대되는 이 차량은 놀랍게도 수소를 연료로 쓴다고 합니다. 앞서 차량 전문 매체 탑기어는 이 차량의 콘셉트카 버전을 보고 디자인은 레트로지만 성능은 미래에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겠죠. 2026년부터 2년 동안 딱 200대만 한정 생산할 계획으로 오는 8월부터 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수소도 오는 미래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기차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수소의 차례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올해 만원 넘길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9,860원으로 1만 원이 코앞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만 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 27일까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한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서 올해도 아마 기한을 넘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다음 달쯤 되면은 땡땡 쪽이 단체로 퇴장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단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업종, 그다음에 규모별 차등 적용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업종별로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기 초호황기. 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곱하기 1.5가 삼성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전처럼 항상, 물론 3전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지만 그런데 좀 항상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은 다르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주가 23만 원을 제시하며 지금은 초호황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중국에서 3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며 MLCC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수혜를 삼성전기가 이미 보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AI 서버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보통 서버 대비 AI 서버는 MLCC가 2.5배까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전부 다 삼성전기 실적이 될수 있으니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캐론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